지금 현재 전고체를 가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도 바로 이 거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행거리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고체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바로 대용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2차전지의 마지막 대비를 장식해줄 대망의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 바로 저는 전고체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까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큰 상승을 보여왔고, 제가 그 전에 머니투데이 방송에 있을 때부터 이 종목군들을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납니다. 지금 약 4년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지금은 또다시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 키워드는 저는 전고체 배터리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부분에서 뭔가에 대한 변화가 시장에서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핵심적인 내용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게 2차 전지에 대한 마지막 키워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좀 구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전기 자동차, 그리고 앞서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를 전기로만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얘기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최근까지는 판매량이 가장 많습니다. 아직까지 전체를 전기 자동차로 돌리기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무리가 좀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 자동차에 대한 차이는 뭐냐? 전기 자동차는 말 그대로 엔진이 없고 바로 모터로만 운영을 하는 모습이고, 대신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따로 있고요. 거기에 모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당연히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 연료 탱크도 있어야겠죠. 그게 겸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기 자동차는 바로 배터리로만 가는 자동차. 그래서 이 배터리가 바로 2차 전지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배터리 단위를 한번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 이 내용을 많이들, 그 단어들은 보셨을 거예요. 뭐, 2차 전지 셀을 만드는 업체다. 또는 2차 전지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 뭐, 2차 전지 팩이라는 단어도 많이들 보셨을 거고, 이 셀들이 모여서 모듈이 되고요. 모듈들이 모여가지고 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셀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모여가지고, 일종의 예를 들면 이렇게 밑에 이런 식으로 이제 깔리는 방법이 있고, 또 원통형 같은 경우는 앞쪽에 들어가는 방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면으로 파우치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부분 안에서 내부적인 이 요약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왼쪽에 보시면 양극이 있고요. 그 중간에 이제 전해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막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 제가 있는 곳에 바로, 지금 현재 음극이라고 있죠. 여기 중간에 나온 이 전해액이 뭐냐면, 전기를 전도할 수 있는 용액을, 우리가 전해액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전해질은 뭐예요? 전기를 전도할 수 있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해질 안에는 전해질 분류라는 부분에서 전해액이라는 것은 액체를 뜻하는 거고, 전고체라고 하는 것은 고체를 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전해액과 전고체에 대한 차이는 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차이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일단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용액이 빠르겠어요? 고체가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용액이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가 고체라는 것은 흘러가지 않지만 용액은 흘러가거든요. 물은 흘러내리자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 에너지 밀도는 그러면 물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고체가 좋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에너지 밀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고체가 월등히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고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밀도 자체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자, 밀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좀 더 긴 기간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열에 대한 폭발의 위험성이 용액일 때는 좀 더 높아지는 거고, 대신에 우리가 전고체가 되면 폭발에 대한 위험성은 훨씬 더 낮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흐르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 대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심화된 부분으로 접근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사실 이제 2차전지 배터리가 폭발사고가 자주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 번씩 폭발사고가 이루어질 때는 엄청난 재산 피해를 동반할 때가 많고, 그렇다 보니 2차전지 검사장비 업체들이 또 작년에는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추천했던 종목 안에서는 뭐 이노메트리 같은 종목분들이 상당히 상승한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만약에 전고체 시장이 등장을 하고 이것이 실생활화 된다면 이런 검사장비에 대한 니즈는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용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장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거지, 만약에 전고체 쪽으로 넘어간다면 이런 검사장비는 다른 방향으로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수명적인 측면도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전해액을 이용하는 전해질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충전을 할 때마다 용량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죠. 수명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쓸 때는 데이터상으로 100% 충전이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은 용액이기 때문에 끝이 무뎌져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 충전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써보면 50%의 효율밖에 못 낼 때도 있어요. 배터리가 오래 쓰다 보면 그것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은 전해액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전고체가 되면 그런 밀도상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끝이 셀이 무너지는 효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명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을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전고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아직까지는 이런 배터리 교체에 대한 주기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수명적인 측면이 상당히 짧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도 대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용량을 볼 때도 결국에는 전고체 같은 게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용량도 클 수밖에 없고, 용량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보면 휘발유차들이 700km에서 약 900km까지도 한번 우리가 내연기관 차들이 주유를 하고 나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리 자체가 짧게 나타나거든요. 지금 현재 전고체를 가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도 바로 이 거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행거리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고체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바로 대용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거리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가 다른 여타의 전기차들보다 좀 더 인정받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로는 거리 자체가 주행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좀 더 테슬라가 인정받는 것처럼 이런 전고체 시장은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대신에 이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배터리에 대한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요. 현재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보더라도 뭐 원통형이 있고 육각형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파우치형이 있고 상당히 많은 것처럼 2차전지 분야가 여전히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표준 규격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상용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규격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보는 거고요. 우리가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규격 자체가 지금 정해지지 않죠. 그만큼 이 규격을 표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한 발전이 요구된다. 먼저 선도를 해야지만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규격이 표준화될 수 있다는 부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상용화 시간인데요. 사실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얘기가 요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2016년도부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상당한 지원을 했었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을 중심으로 그때부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5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상용화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전고체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일본은 올해 2021년도에 상용화를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에 따른 관련주들도 존재하는데, 일단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나 또는 LG와 SK이노베이션이 지금 현재 개발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종목군들이 될 수 있겠고요. 대신에 우리가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지금 SK IE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소재를 개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이슈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저희가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던 기업이 이제 LG화학하고 테이펙스 그리고 지금 CIS 같은 기업들을 작년에 공략을 했었는데요.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도 2016년도부터 함께 연구 개발을 했던 기업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전히 현재 이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 화학 업종에 대한 마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올라왔지만 그 안에는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함께 있거든요. 자, 그리고 LTC 같은 경우에도 보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농화성, 그리고 CIS 같은 경우는 전극공정장비라는 게 우리가 흔히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입히는 과정 자체를 이제 전극공정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공정장비를 납품한 업체가 또 CIS입니다. 그래서 CIS도 반드시 지켜보자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BMW사라든지 벤츠도 그렇고 계속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반도체 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자립도 지금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인산염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덧붙여서 한번 같이 보신다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 우리가 LFP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슈가 되었던 것이 바로 테슬라가 CATL과에 대한 협력 관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었고, CATL 같은 경우에는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고 계획을 잡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관련주들도 시장에서는 한 번씩 이슈가 되곤 하는데, 그 기업들이 마찬가지 전국공정장비, CIS, 그리고 파워넷, 그리고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 지분 투자를 또 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명성 TNS, 그 대부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도 CATL과 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는 미래에 대한 배터리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뭔가에 대한 규격도 없고 방향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성장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섹터군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그리고 뒤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 관련주들은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또 주식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또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해주십시오.